안녕하세요, 정댁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맵은 아이스링크 복수라는 맵인데요. 이제 그 맵을 공략전에 앞서서 프리미엄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비활성화를 해뒀습니다. 이제 초보분들, 모바일 유저분들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비활성화를 한 상태고요. 이제 원숭이 실험실은 숙달 모드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레벨 8단계까지 다 마스터가 되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전문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타투 훈련 시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고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이제 빌드 중에 하나인데 요걸 이용해서 이제 깨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스링크 복수라는 맵은 비슷한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비슷한 이름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초급 맵에서 이제 링크 맵이 있는데 이 맵에 대한 이제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맵이 너무 쉬웠다, 그러니까 나는 복수를 하겠다, 약간 이런 맵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맵도 사실 이제 고급 맵 중에서 제일 쉬워요. 노빵구 모드를 공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보여드릴 빌드는 요 이제 슈퍼 원숭이를 이용한 패스트 사원 빌드, 사원은 최대한 빨리 짓는 이제 빌드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공략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녹화를, 핸드폰 게임으로 이제 폰 버전으로 녹화를 찍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공략은 아닌데 이제 막 잘한다 이렇게 극찬을 받았어요. 조회수도 제 동영상 중에서 제일 높고 극찬을 받은 동영상인데, 이제 막 버그 아니냐 막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맵에서는 원숭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깔아주세요. D자 모양으로 깔아주세요. D자 모양으로 때릴 수 있게 위쪽 때리고 아래쪽도 때리고 옆쪽도 때리고 이 양옆도 똑같이 이렇게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 맵에서는 이렇게 두 마리를, 이런 식으로 두 마리를 지어야지 이제 농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두 마리로 버티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짓도록 할게요. 일단은 패스트 사원 빌드의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패스트 사원 빌드가 사원 뭐야, 이 모든 타워 중에서 제일 비싸죠. 업그레이드 비용이, 마지막 업그레이드 비용이 무려 10만원이 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속 부품을 이제 박아놔야지 이제 더 세지는데, 부속 부품까지 하면은 한 25만원? 한 30만원 그 정도가 소모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바나나 농장을 빨리 지어야겠죠. 그걸 빨리 뽑으려면 한 25만원 정도 모으려면 바나나 농장을 빨리 뽑아서 25만원을 캐야 되는데, 바나나 농장을 또 이제 빨리 뽑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타투 원숭이 뿐만 아니라 모든 타워들을 이제 적절한 위치에 이제 배치를 해줌으로써 이제 잘 막아야겠죠. 이제 이 타투 원숭이는 이렇게 배치를 해두는 게 최선의 이제 배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으면서 막으면서 이제 바나나 농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로 잘 막고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 배치가 아니면은 막기가 힘들어요. 세네 마리는 지어야지 막을걸요 아마. 근데 여기서 이 맵에서 이렇게 두 마리를 지으면은 이 두 마리로도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1200원 되는 대로 바로 이제 농장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60원이 모인 대로 바로 이제 오른쪽, 왼쪽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바나나 3송이 업그레이드. 그리고 요거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이제 3시 방향에 있는 원숭이를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업그레이드 요렇게 해주시고, 오른쪽 3개까지 돈 되는 대로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375원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이제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375원이 모이면은 3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시야 업그레이드는 하나만 해줄게요. 요것도 이제 해도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캐모 풍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1-3업까지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 그 표식을 가까운으로 이제 표적을 이제 가까운으로 이제 설정을 해두도록 할게요. 요게 뭔 차이냐, 타워를 지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표적이 돼 있는데, 처음은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오는 풍선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맵은 이제 두 갈래 길이죠. 가로에서 나오고 세로에서 나오고, 근데 가로가 좀 더 길어요. 그럼 이제 이 처음으로 해두면은 이제 원숭이들이 좀 이제 해이해져가지고 이제 좀 정신상태가 이상해져가지고 인공지능이 좀 이상해져요. 가로에서 오면은 한 여기서 때리겠죠. 사거리를 보면은, 세로에서 오면은 이쯤에서 때리겠죠. 근데 가로에서 오면은 당연히 처음 나온 풍선이겠죠. 여기서 이제 라인이 더 기니까 여기까지 오는 풍선이 더 빨리 나와있는거죠. 세로에서 이쪽 오는 것보다. 그럼 이제 가로에 나온 풍선을 때려요. 세로에 나온 풍선을 그 대신 안 때려요. 가로에 있는 풍선을 때리기 때문에 세로에 나온 풍선을 안 때려요. 그럼 세로에 나온 풍선을 때리려면 이쯤까지 가서 때리거나 아니면 이제 운 나쁘면 사거리까지 지나가야지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가까운을 설정을 해두면은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애들을 먼저 때리기 때문에
뭐 세로에서 오면은 이쯤에서 이제 때릴 거고 가로에서 오면은 이쯤에서 이제 바로 때리겠죠. 그렇죠? 자기한테 이제 가까이 있는 애들을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까운으로 표적을 이제 해주도록 하고 이제 신명운사 됐을 때 공짜 운사에 나왔잖아. 한시 방향에 이렇게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면서, 그러니까 가까운으로 이제 표적을 가까운으로 해둔 원숭이는 요거 한 마리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처음으로 그냥 냅두세요. 그냥 처음으로. 그냥 지 때리고 싶은 거 때리게 냅두시고 한 마리만 이제 가까운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제 돈을 모으면서 이 상태에서 1200원 또 모아주세요. 1200원을 이제 또 모으면은 모으자마자 이렇게 농장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360원이 모이면은 왼쪽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왼쪽 업그레이드 했죠. 다시 한 바퀴 돌려주시고 한 라운드 돌려주시고 현재 이제 14라운드인데 이게 못 막을 것 같은 거는 이제 로드 스파이크 이용해서 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근데 막는데 가끔 이렇게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시 팔아주시고 이 바나나 농장 대농장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바나나 7송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이 한시방에 있는 원숭이를 오른쪽 거 세 번째 거까지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세 번째 업그레이드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야 업그레이드는 한 개만 해주도록 할게요. 요 이제 135 업그레이드 된 원숭이가 두 마리 있죠. 한 마리는 이제 표적이 가까우니까 한 마리는 이제 처음으로 표적을 지정을 해놓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돈을 또 모으도록 할게요. 1200원 되자마자 이제 바로 농장을 지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농장을 바로 지어주시면은 이게 라운드가 끝나도 방금 이제 40원을 먹었죠. 먹은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라운드 도중에 이렇게 바나 농장을 지어도 돈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짜 원숭이 한 마리 더 나왔죠. 이 5시 방향에 짓도록 할게요, 얘는. 그리고 이제 1300원이 나왔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농장을 지어주도록 하고, 786원. 이거 팔아주시고, 이제 판매가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7송이 손해가 아니고 이득이에요. 그냥 바나나 먹고 팔기만 해도 이득이에요. 보시면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바나나가 이제 보시면 바나나 농장이 이제 그 불가능 모드에서 노빵쿠 모드에서는 1200원이에요 기본가가 1200원인데 바나나 농장을 이제 다시 지었다 팔면은 1140원이에요 60원을 손해보잖아요. 근데 바나나 이제 두 송이가 나오잖아. 여기서 두 송이 나오면은 80원이지. 그럼 결국은 바나 두 송이만 먹고 팔아도 20원씩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23라운드잖아. 24라운드에 이제 캐모 풍선이 나오기 때문에 3시 방향에 있는 걸 이제 캐모 업그레이드 요걸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제 캐모 풍선을 때리겠죠. 그리고 이제 라운드 돌리면서 1200원이 모이자마자 이렇게 바나 농장을 바로 지어주시고, 바나나 먹었죠. 그럼 이제 다시 팔아주시고, 요걸 이제 짓도록 할게요. 이러면 이득이야. 바나나 두 송이 먹고 다시 팔면 이득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20원 더 이득 보면서 바나나 대농장까지 바로 지을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라운드 계속 돌리도록 할게요. 바나나 농장 1200원 되는 대로 바로 지어주시고, 하나는 이제 1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납풍선이 나오는데, 28라운드에 납풍선이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잘 잡죠? 그쵸? 다트 원숭이 어떻게 잡았냐, 다트 훈련 시설 전문 빌딩에서 다트 훈련 시설을 이용했는데 그 시설 내용물 중에서 이제 다트 원숭이는 다트 원숭이가 던지는 이제 그 다트가 폭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폭발에 이제 납풍선이 터지기 때문에 잡은 거죠. 그러니까 빌딩도 이제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이제 판매가를 이용해서 팔아주시고 바나나 대농장 하나를 더 지어주세요. 그 1200원 모이자마자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농장을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요거 이제 더 넓은 더 많은 바나나 요거를 찍어주시고 이제 한 라운드를 돌리는데 이제 공짜 원숭이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11시 방에 지어주시고 이제 1200원이 되자마자 이쪽에다가 이제 바나나 농장을 지을 거예요. 공짜 원숭이 한 마리 지어주시고 1200원이 되자마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농장을 지어주시면은 돈도 먹죠. 돈 먹고 다시 팔아요. 그냥 이득 보고 팔고 바나나 대농장 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31라운드인데 31라운드는 좀 이제 센 애들이 나와요. 일단은 요거 이제 2-3업 업그레이드 두 개 다 시켜주시고 한 마리만 더 2-3업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돈 나오는 대로 먹으면서 이렇게 2-3업을 시켜주세요. 방금 놓칠 뻔했죠. 업그레이드 안 했으면 놓쳤어. 이거
이삼업된 업그레이드가 이제 이삼업된 원숭이가 이제 세 마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두 마리 있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 농장 또 짓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잘 막죠? 그리고 대농장 하나 더. 그리고 1200원이 나오자마자 요건 이제 캐머 풍선이 많이 나오는데 2-3업 되는 원숭이가 3마리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넣죠. 여기다가 이제 농장을 하나 더 지어주시고 요런 식으로 그 바나나 농장을 계속 먹어주세요. 그리고 대농장 업그레이드 요건 하나.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35라운드인데 무지개 풍선이 나와요. 무지개 풍선 좀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2-3업 업그레이드 2-3업 원숭이 3마리랑 그냥 다트 원숭이 2마리가 있는데 막아질 때가 있고 안 막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업그레이드를 무작정 하지 마시면 돈을 아껴요. 막아질 때도 있고 안 막아질 때도 있어요. 그럼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 없으면은 그냥 로드 스파이크 쓰는 거고 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 풍선이 나올 때만 좀 느리게 해서 이제 게임을 플레이 할게요. 요건 막았네요. 막았죠. 안 막아질 때가 있어요. 저거 이상해가지고 안 막아질 때가 있어요. 같은 이제 똑같이 플레이를 해도 안 막아지면은 그냥 로드 스파이크 하나 쓰면은 막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냥 35원 투자해서 막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농장이 1, 2, 3, 4, 5, 6, 7, 8 하고 이제 반개를 칠게. 저는 이제 바나나 이거 대농장 2단계 업그레이드 된 농장을 하나로 쳐요. 보통 하나로 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개라고 칩시다. 반개라고 치고 이제 여덟 개 반이 모였잖아요. 그럼 이제 한 라운드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 라운드를 돌려주시고 한 라운드 다 돌렸죠? 그리고 팔아주세요. 다 팔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쁘게 이렇게 지어주시면은 마을 위치는 여기다 지어주는 게 좋아요. 왜 짓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농장을 지으면은 싸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을을 여기다 설치해주면은 다음 농장을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세 개를 더 지어도 이제 그 뭐야 바나나 마을 효과 때문에 이제 더 싸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마을을 하나 지을 거라면은 이쪽에 지어주는 게 좋아요. 사거리 잘 닦게. 그리고 이제 바나나 공장이 이제 드디어 다음 라운드에 나오겠죠. 그쵸? 지금 바로 업그레이드 누르지 마시고요. 업그레이드 누르지 마세요. 절대 네버. 지금 보시면 15,120원인데 이제 15,800원이 있죠. 제 소주 그 돈 수중에. 그쵸? 거의 이제 최적화로 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트릭을 이용해서 바나나 이 박스를 좀 더 먹을 거예요. 그 트릭이 어떤 트릭이냐면 이제 스타트를 먼저 눌러주시고 업그레이드를 누르시면 돼요. 이 바나나 설명에는 바나나 다섯 상자를 생산합니다. 바나나 다섯 상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나나가 이제 13송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를 먼저 누르고 이제 바나나 공장을 만들면은 바나나 상자가 13송이가 나오는 트릭이 생겨요. 보세요. 누르고 바나나를 먹으면 이제 13송이가 나올 거예요. 해보시면은 지금 충분히 5송이보다 더 나왔죠. 5상자보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먹는 도중에 중요한 게 요거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11시 방향이랑 9시 방향 여기 있는 이제 다트 원숭이도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2, 3업 모두 다 2, 3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셔야지 막을 수가 있어요. 37라운드를 방금 이제 13송이를 먹었기 때문에 5상자만 먹으면은 600원짜리 5상자 먹으면 3,000원인데 7,700원이 있어요. 13송이를 먹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바나나 농장을 지어주시고 더 싼 값에 지을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걸 팔고 여기다 다시 짓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한 바퀴를 다시 돌려주세요. 얘가 아니라 이렇게 바나나 농장 지어주세요.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만큼 지어주시고 39라운드 돌리시면 돼요. 바나나도 이렇게 잘 수급해주시고 여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도 느리게 해놨다가 이렇게 그 로드 스파이크를 깔 준비를 해두면 되는데 잘 막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세라믹 풍선인데 세라믹 풍선이 나오는데 세라믹 풍선은 이제 다트 원숭이를 잡기가 진짜 까다로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낸 방법은 이 닌자 원숭이를 박는 건데 약간 이렇게 센터 쪽에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4, 2업 눌러주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는 4기업 눌러주시고 40라운드 대비용으로 이제 세라믹 풍선을 잡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짜 원숭이 나왔는데 공짜 원숭이는 여기다 깔아주도록 할게요. 약간 1시 방향이랑 3시 방향 사이 2시 방향에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 원숭이도 이제 2, 3업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이제 이 그 뭐야 농장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천병이 되자마자 이렇게 농장 지어주시고 대농장 지어주시고 천병이 또 있으면은 대농장 두 개 지어주시고 됐죠. 지금 농장 개수를 세어볼게요. 1, 2, 3, 4, 5, 6, 7, 8 8개죠. 근데 이 공장도 이제 농장으로 치시 농장 2단계짜리로 하나 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3,000원이 나오는데 이 바나나 농장을 대팔면은 3,000원이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로 치워가지고 이제 9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1, 2, 3, 4, 5, 6, 7, 8, 9 농장이 9개 있다 치시고 한 라운드를 돌려주시고 이렇게 한 라운드 돌려주세요. 다 팔아! 또 다 팔아! 요거는 아까 이제 마을을 이용해서 지었기 때문에 제일 싼 값에 지었기 때문에 요건 남겨두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거의 최적화가 됐죠. 그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면은 이제 그쵸? 딱 최적화죠. 15,120원인데 15,175원이 있어. 이거 지으면은 이제 50원밖에 안 남아. 그쵸? 요거 이제 요것도 이제 같이 아까랑 똑같이 스타트 누르고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13박스를 먹습니다. 그리고 안 놓치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요거 이제 다시 팔아주시고 지금 현재 라운드는 43라운드죠 현재까지는 이제 뭐 안정권에 있으니까 계속 지어주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퀘스트 사원 빌드에 좀 이제 윤곽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농사가 굉장히 잘 지어졌어. 굉장히 흡족스러워요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44라운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농장 업그레이드를 하지 마세요. 농장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46라운드가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나와요. 그걸 조심해야겠죠. 그쵸? 그걸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 깔지 마시고 이제 타워를 지어주셔야 돼요.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을 잡을 거를 저는 이제 굴룬지퍼를 이용해서 잡도록 할게요. 굴룬지퍼를 여기다 이제 이쁘게 지어주시고 왼쪽 거 4개 오른쪽 2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해줄게요. 이러면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을 잡기 때문에 남은 돈은 이제 바나 농장 지어주시고 여기까지 이제 됐죠? 그쵸? 여기까지 이제 따라 하셨나요? 혹시?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바나나 농장을 짓고 여기에 이제 그 슈퍼원숭이를 지어주세요. 이제 큐를 돌려주시고 왼쪽 업그레이드부터 돈 되는 대로 그리고 오른쪽 업그레이드 이렇게 2업 해주세요. 그래야지 47라운드를 막을 수 있어요. 47라운드가 세라믹 풍선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은근히 2업된 이제 슈퍼원숭이가 잘 잡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농장 개수를 세워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있네요. 그쵸? 이거 그냥 다 팔아주세요. 다시 다 팔아주시고 바나나 농장 일단 다시 지어주시고 요거 이제 파시고 이제 그 나오는 돈대로 이제 바나나 이거 뭐야 업그레이드를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요 한 마리를 팔도록 할게. 얘는 9시 방향에 있는 애는 공짜 원숭이 아니야. 나머지는 이제 판매가가 다 이제 921원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공짜 원숭이 아니라서 1140원이에요 어차피 얘는 팔아도 본전 보기 때문에 얘를 팔고 이제 농장을 공장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스타트 누르고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따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약간 저도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타입이라서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농장 그 마을 하나 지어주세요. 여기다가 요건 팔아주시고 이제 요거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이제 태양신을 지어줄 건데 태양신 어차피 태양신 타워는 그 피라미드 이 뭐라 해야 되지? 원숭이 사원? 원숭이 신 사원? 요 타워를 짓기 위한 재료기 때문에 미리 지어놓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준비물을 해주시고 다시 여기다가 농사 여기는 이제 3단계까지 농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공짜원산에 또 나왔으니까 지어주시고 2, 3억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쵸? 잘 맞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팔아주시고 이제 18,400원이 있는데
요거 이제 스타트 누르고 왼쪽부터 업그레이드 하고 돈 되는 대로 오른쪽 업그레이드 눌러줄 거예요. 잘 보세요. 스타트, 왼쪽 업그레이드, 그리고 돈 되는 대로 오른쪽 업그레이드. 이러면 이제 손해를 별로 안 보고 13송이를 또 먹을 수가 있어요. 바나나. 요것도 이제 기다렸다가 일단 바나나를 좀 더 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한 라운드를 돌리고 한 라운드를 이렇게 돌리고 바나나 수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제 팔아. 팔고 여기다가 이제 짓고 요거 짓고 이제 마지막 공장이죠. 공장을 다섯 개까지만 지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스타트 누르고 13송이를 먹어주세요. 그리고 캐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캐모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이 썬갓이 캐모도 잘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재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공장은 다 끝났고 돈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원숭이 신사원 타워를 지을 때 재료 일단은 아이스 타워 풀강 해주세요. 4이업 해주거든요. 저는 보통 4이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뭐야 글루사스도 4이업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법사 타워 얘도 4이업 해주세요. 보통 다 4이업으로 통일을 해요. 저는 재료를 지을 때 바이업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뭐였냐 포탄 이거 대포 폭탄 타워 이것도 4이업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거 준비물 끝났어요. 준비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농장 다 팔아주시고 요걸 지어주시면 돼요. 이제 왜 이걸 짓냐 요거 보시면은 이제 잘 보세요. 이 원숭이 신 사원 타워가 되면은 요 마법사의 회오리를 쓸 수가 있어요. 마법사를 흡수하면은 마법사의 회오리를 써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 타워 아이스도 이제 쏴요. 아이스 미사일도 쏘고 이제 폭탄도 쏘고 글루도 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료들은 이거는 이제 표창을 쏘는 걸로 하고 이제 이 마을은 이렇게 그 요거를 이제 좀 더 싼 값에 지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108,000원에 지을 수 있는데 마을이 없다. 12,000원이나 비싸게 지어야 돼. 그러니까 마을이 있는 상태에서 짓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원숭이 신 사원 중에서 막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더 비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넣으면 더 세게 할 수 있는데 저희의 이제 목표는 이제 85라운드를 깨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처음으로 놔둘게요. 처음으로 이제 표적을 처음으로 놔두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신 사원은 이제 캐모를 알아서 떼기 때문에 캐모 업그레이드는 안 해주면 되고 2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풀도록 할게요. 자동 레디, 자동 시작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략은 끝났는데 불안하시다. 한 3만원 정도 남았네요. 3만원 남았으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슈퍼원세 3만원 시간 더 짓고 가만히 냅두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이제 공략 올려드린 게 약간 이거랑 비슷한데 이건 이제 진짜 완전 최적화된 빌드로 이제 지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원을 좀 빨리 지었죠. 나름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올린 4년 전에 올린 동영상은 이제 공략 영상은 아니지만 그 동영상에서는 이제 이것보다 좀 더 빨리 지었을까 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이제 능력치가 좀 틀려요. 원숭이들 능력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니까 이제 원숭이 실험실에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폰 버전으로 이제 깼기 때문에 폰 버전은 제가 이제 원숭이 실험실을 모두 이제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 13단계 원숭이 실험실을 13단계까지 다 찍었는데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건 스팀판으로 PC 버전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아직 숙달 모드를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원숭이 실험실을 8단계까지 아까 보여드렸지만 8단계까지밖에 이제 못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단계까지 찍은 거라서 이제 13단계랑 차이가 좀 나겠죠. 그쵸? 무슨 차이냐면은 시작 현금부터 한 200원, 300원 더 먹고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막 터트리는 힘하고 공격 속도 때문에 이제 막 더 잘 잡고 이제 더 이제 최적화된 타워를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MOAB 등급의 풍선도 체력이 더 이제 낮아져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농장 짓는 게 다르겠죠? 판매가부터가 이제 틀려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린 지금 공략에서는 이제 농장 팔고 다시 짓고 팔고 다시 짓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판매가에서도 역량이 굉장히 커요. 판매가에서도 이제 한 몇천원 차이도 날 수 있어요.
막 농장 팔고 다시 짓고 팔고 다시 짓고 하면은 판매가에서도 몇천원 차이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판매가가 한 95%인가 94%인가 그럴 거예요. 8단계라서. 근데 제 이제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제 판매가가 99%예요. 99%. 만원짜리 타월을 짓고 팔아도 100원밖에 손해를 안 볼 정도예요. 그 정도면 이제 엄청난 차이라는 걸 느끼시겠죠? 요거는 이제 농장만 짓고 다시 팔아도 60원이나 손해보는데, 1000원짜리, 1200원짜리 지어도 60원이나 손해를 보는데,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제가 클릭한 거는 99%이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만원짜리 타워 지어도 100원밖에 손해 안 보는 게 거의 원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략은 요런 식으로 이제 타워를 지으면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좀 천천히 틀어드릴게요. 보시면은, 표창 발사하죠? 표창 발사하는 게 이제 기타 타워들이고, 보시면 이제 회오리도 나가고, 미사일도 나가고, 아이스도 나가고, 자세히 보시면 이거 노란색으로 조그만 것도 나가는데, 이게 글루예요, 글루. 글루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준비물은 7개예요. 준비물은 이제 뭐 아무 이제 표창이나 이제 뭐, 하트를 발사하는 타워 하나, 그리고 이제 글루 타워, 그리고 이제 폭탄 타워, 그리고 이제 아이스 타워, 그리고 이제 마법사 타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요 태양신 타워, 이렇게 여섯 개에다가 이제 싸게 지으려면은 이거는 필요 있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한데, 원숭이 마을 하나 있어서 이렇게 일곱 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원숭이 신 사원을 이제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면 되는데, 근데 업그레이드를 일정량 해주는 게 좋아요.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고 그냥 원숭이 신 사원으로 올려버리면은 굉장히 약해요. 적당히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85라운드를 깰 수 있을 정도로만 업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원숭이 신 사원보다 더 센 사원을 만들 수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최적화로 만들기 때문에 85라운드까지 이제 공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한 거고요. 근데 뭐 잘 잡고 있죠. 그쵸? 뭐 돈 되면은 불안하다. 돈 더 되니까 이제 슈퍼 원숭이 더 지어야도 되고. 뭐 지금 6만원 가까이 또 모였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다보니까. 근데 뭐 저는 제 타워를 믿어요. 이 타워만 있어도 이렇게 깰 수가 있고, 솔직히 제가 이제 폰으로 깼을 때는 요 사원 타워 하나만 있어도 깼는데, 이거는 이제 원숭이 실험실이 좀 딸리기도 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슈퍼원숭이 이제 태양신 타워를 이제 하나를 더 지었을 뿐입니다. 근데 뭐 잘 막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다가 85라운드에 이제 검은색 다섯 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주시면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이제 설정을 해두니까 방금 이제 가로부터 계속 때리죠. 가로부터 계속 때리다가 세로가 어느 정도 가니까, 이 사거리쯤 가니까 세로에 있는 이제 그 MOAMB? 뭐야. 등급의 이제 큰 풍선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가까운으로 아까 설정해둔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더 궁금하시거나 이제 더 이제 뭐 저보고 이제 뭐 미션 같은 거 시켜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이제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공략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